비가 옵니다. 비가 이제 보슬비로 바뀌었는데요. 담쟁이가 무성하게 천막을 타고 오릅니다. 여기는 정말 멋지게 타고 올랐는데요. 여기는 천막이 이제 낡아서 안에 실밥이 다 나오고 코팅지가 다 벗겨지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 요 부분이 담쟁이 요 넝쿨이 여기에만 모여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인터넷 선이 있는데 그 인터넷 선인지 인터폰 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엉겨가지고 여기에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가지고 거기에 낙엽 뭉친 거막다 썩어가고 거기만 쌔 하면서 하도 보기 싫어서 시연이 어렸을 때 쓰던 수영장 사다리 가지고 나가서 거기 나무를 다 펴가지고 위쪽으로 풀어주고 방향 잡아주고 거기에 뭉쳐있는 떼꼬작물 물호수 가지고 와서 수돗물로 다 쏘고 닦고 해서 완전 이쁘게 됐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운동하는데 거기에 새카맣게 꼬여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제 여기가 경사가 별로 없으니까 위에 먼지 하면 뒤 잠시 일시정지 다시 플레이. 요즘은 모기를 못 잡네. 반사신경이 없어진 건가? 왜 헛손질을 하네. 와, 저기에 뭉쳐있던 걸다 펴줬더니 아주 좋네. 깨끗하고 담쟁이도 위로 이제 잘 타고 올라가겠는데. 인터폰 선인 것 같은데, 인터폰 선. 2층에 인터폰 선. 2층으로 가는 인터폰 선이. 거기에 담쟁이 넝쿨이 꼬여가지고. 2층에 인터폰 선이. 인터넷 선하고 인터폰 선하고 똑같구나. 인터폰 산 전기선에 잔쟁이가 꼬여가지고 거기에서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또아리를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감겨가지고 그거를 다 펴서 밑에 낙엽 고여있는 다 긁어내고 물로 싸서 깨끗이 닦았습니다. 비가 오네. 오늘은 뭘 하지? 아, 담쟁이 이쁘네.
쌀이 다 찾았네. 그러냐? 뭐를? 어떻게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길래? 이거 꺼내다가요.
그걸 꺼냈는데 왜 다 모든 걸 쓰러뜨리냐고. 굳이가 답을 안 해. 왜 잘 들어서 꺼내야지. 원래 그냥 꺼내왔었는데 잘이 안 됐어요. 누가 만졌나봐갖고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부파 있다 참고 원래대로 꺼내. 계속 그렇게 핑계만 댈 거야? 그건 다 네 잘못이잖아.
손가락이 저립니다. 놀러 가야 되니까 어제 이발기로 싹 그랬습니다. 흰머리도 너무 많이 보이고 놀러 가기 전에 자르면 산뜻하니까 이래서 좀 잘라가지고 좀 기른 채로 그러고 가려고 미리서 밀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잘라야 되나? 일주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 토, 일. 25, 26. 월, 화, 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도 미리서 해놔야 며칠 있다가 눈에 익고 자리 잡고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좀 따뜻하죠. Blessed that one who does not wor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The person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season, and whose leaf does not wither, whatever they do prosperous. Я н р 달라드는 돌 덮었던 것들 내가 싹 잘랐는데 다시 또 덮어서 새순이 나네. 새순이 나가지고 또 덮으려고 그래. 그래 갔다 와요. 조심히 갔다 와. 아, 일부러 오디오 틀어놨는데 딱 꺼버리고 가네.
쓴 게 아니라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애가 물 따르다 걸려가지고 계속 거기서 돌고 있어. 바람이 차네. 겨울로 가는 가을바람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방해하니
안녕하세요.
거기다 뭘 찍는 걸지 모르겠어. 여기를 뭘 찍어놓고 왜 페인트에다 찢어져 버렸어요? 나한테? 몰라요. 누가 여기를 나한테 팍... 묻은 걸 찍어? 네, 여기 뭘 찍어 그랬길래. 나는 이거 마르잖아요? 네. 실리콘을 여기 쏘아서 막으라 그래요. 뭐? 시멘트를 깨부렸을 정도면 여기다 뭘 세게 탁 찍었는데. 봐봐요. 뭐요? 내가 거기 누가 뭐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찍긴 뭘 찍어? 난 아니야. 다시 한번 찍을게요. 반대로. 밑에를 너무 길게 하면 다리가 짧아 보여요. 짧게. 아, 오늘 수상스키 타러 가고 싶어 죽겠네. 갑자기? 지나서? 네. 아침 내내 수상스키 타는 거 봤네. 그냥 상영이랑 수상스키 타는 거. 너 산에 네. 안개가 네. 이거 확 터지네. 비가 아니에요? 네. 이런데 찍어두고 비광. 아, 그 비광. 비광. 아, 상 오십. 여기다가 저기를 찍는 거 어때요? 저 블라인드. 사람 마주치는 거 있어. 얼마나 마주친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 몸을 살짝 피하긴 하는데. 이리 와봐요. 내가 아침에 스태퍼를 봤는데 저기가 시큼했잖아요. 담쟁이가 그거가 2층으로 올라가는 초인종 라인이 선이 있는데 거기에 막 똘똘똘 막 또아리를 틀어서 뱀처럼 거기가 모여있으니까, 거기가 시커멓고, 거기에 낙엽, 먼지 다 모여있는 거야. 응. 내가 사다리를 끌고 나가서. 밖에서? 예. 네, 또아리를 다 풀어서, 저 위로 다 펴서, 양쪽으로, 세 갈래로 펴주고, 그 밑에 시커먼 걸 내가 다 낙엽을 손으로 긁었더니 이만큼 났어, 막. 그러고 난 다음에 호스를 가져와서 물을 막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랬더니, 완전, 완전 깨끗해졌죠. 여기 너무 예뻐. 이거 올라온 이건 얘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하고 여기 사진이 잘 나와야 돼. 너무 뚫고 나가가지고 저 바깥으로 이게 올 가을쯤 되면은 이만큼 오겠어. 대박이야. 알았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어. 나 이제 사우나 갈까요? 사우나? 아, 빨리 가야지. 이쪽 사우나 갈까요? 아우, 나 출근해야 돼요. 출근? 출근하는 여자거든요. 아, 뭐 누가 들으면 한 20년 한 줄 알고 했네. 아, 나 진짜. 이제 출근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어, 이거 부러져요. 무서워요. 몇 년 됐냐고요? 몇 년 됐는데. 아닌데, 나 중간중간. 이제 뭐 한 2, 3년 됐구만. 옥상에 연통 뒤에 숨어있는 사다리 갖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걸 안에 들어있길래 그걸 어떻게 꺼내려고 집어넣었는데 집어넣었는데 연통이 새로 생겼어요. 그걸 내가
2층 마당 앞에 추울 때 태닝도 하고 햇빛도 쬐이고 뭐 하려고 만드는 원이 있잖아요. 썬룸. 그걸 맨 처음에 만들 때 우리 아이코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를 뭐하러 만드느냐. 돈 들게. 근데 비 오는 날도 빨래 가지고 올라가서 빨래 내는데요. 아, 나 진짜. 나는 맨날 혼나. 그리고 나도 지게대로 더 잤어. 자, 어디로 갈까요, 이제?